나 안 쉴 곳을 찍고 있는데 돌았네 이것들. 정신 아니야 지금. 가자. 왜 내 차는 정리를 하면 할수록 더러워지는 걸까? 누가 쓰게? 내 차 아니거든 저거. 가자. 여기 보고 이렇게 앉아 없어. 추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친놈들인가? 내년에 네. 일 얼마나 열심히 할 건데? 네? 많이 열심히 하죠. 많이 열심히 할 거야? 네. 아. 5만짜리가 없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이가 망했네, 이제. 일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의 돈줄. 그래, 너희의 돈줄. 와, 새해가 밝았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시다. 우리 강릉으로 갑시다. 네. 강릉으로 가자! 와보셨어요? 우리 강릉 머스비치 오픈식 할 때 그때 촬영할까 했는데 주말이어가지고 얘기 안 했다. 우리 애들 또 욕할까 봐. 내가 갑자기 야 이거 촬영해야 된다 가자 이렇게 하면 왜 또 갑자기 얘기하십니까? 일을 왜 그따구로 하십니까? 또 안 할까다 이거.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너 맨날 그러잖아. 쟤 촬영 못 해먹겠네라고. 드리네 이것도 진짜. 괜찮았어요. 뭐가? 한 닦아리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파이팅 해보긴 할 건데 힘이 될라나 모르겠다. 뭐 하는 건가? 맛있네 이거. 사실 구경을 하면서 강릉에 오실 일은 없거든. 동해 왔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다. 포항이나 이쪽 아니야? 아니 아니야. 강원도 온다. 폭항기하러 바다 수영하고 하거든. 리튼 스키 타고 하잖아. 스키 타고 내려가서 총 쏘고 이러네. 총은 못 쏘고 이제 사격장이 아니니까. 근데 총 들고 내려가고 학교 하지. 그때 처음 숏스키 탔는데 재밌었어. 바로 배웠어. 그래가지고 상급 잡고 서 바로 탔다. 와 진짜 무섭더라. 나는 엄청 빨리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니까 잘 타니까 이제 상급 잡고 서 올라가라더라고. 근데 상급 잡고 서는 경사가 엄청 이제 심하니까 내려가는데 속도가 다르더라고. 와 진짜 다리 구들들하면서 계속 타는데 그 스릴이 좋아가지고. 제일 좋아요. 얘 까딱하면 내가 다치잖아. 뭔가 그 스릴이 좀 재밌대. 외국 이제 스키 막 영상들 보면 뒤에 곰 따러 온 곳은 많다 이거. 곰 봤지? 나 많이 봤지 그거. 근데 원래 어릴 때부터 뛰어내리고 막 이런 건 안 무서워했다. 안 죽는 건 아니까. 과거 언제부터 이렇게 썼지 나는? 학생 때부터예요. 유진치 때부터. 어릴 때부터였던 거야. 곰뚜비가. 어릴 때부터였던 거. 따라다라따 해야 되나? 따라다라따 따라다다다 오 두두두두 오 마사지기도 있어요. 욕실 아주 좋습니다. 네, 현성형님 네, 또 좋은 게 실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와 파도가 많이 거센데? 좋다. 여기서 술 먹으면 술 덜 취해. 아니 진짜 파도에서 나오는 거 이제 산소라 이 여기 소나무가 산소량이 풍부해가지고 술이 덜 취해 진짜 실제로. 네. 전 좀 이제 쉬겠습니다. 가해서 다들 가라. 바다 오니까 좀 춥네요. 기분 좋아? 아니 춥다고요. 기분 좋아? 아니 춥다고요. 오빠 또 바다 보면 미치는 사나이들 아닙니까? 많이 춥네.
그러면 아예 그냥 파도 앞에서 파도? 파도 두 글자 맞으면 더 한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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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또 맞으면 어 좋아. 그렇지 고생을 해야 잘 나와요 그쵸? 편집 잘 나. 뭔가 공무원들 퇴근하고 바로 가는 뭐 밥집 가는 그런 느낌이지. 와 근데 진짜 만약에 차 두 대로 왔잖아 우리. 나 내일 안 갔다. 좋습니까? 어? 좋습니까? 강릉아지 이런 데서 회 한 번도 안 먹어봤네. 하자. 들어와. 네. 어. 얼른 먹자. 얼른 먹자. 야 국물부터 먹어라. 와, 국물 있네. 국물 있네. 와. 와. 고맙습니다. 야 오늘 소주 맛이 1도 안 나는데? 큰일 났다. 안 쳐도 돼? 괜찮아 너희? 근데 이렇게 조용하면 그 자동... 아, 해서 근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잡아놓는 게 낫지 않나? 아니에요? 스크립터가 없으면 상관없고 굳이 상관이 없고 저희 구질구질이요? 응? 구질구질이요? 저희 구질구질하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치 어? 그렇지 그지? 그지라고? 그지 맞게 응 응이요? 회장님 23년 어떠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또 감사한 한 해인 것 같아 진짜로. 뭐 남 탓하고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난 또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많은 시련들이 오는 것들은 어쨌든 나를 더 성장하기 위함이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는 대단히 나한테는 좋은 해였던 것 같고 또 그런 게 아니었으면 나도 돌아보는 시간이나 돌아보는 깊이가 대단히 얕았을 테니까 내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내 가치와 우리 스튜디오 가치를 높이는데 좀 집중한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은 노력해줘야 될 거야. 다 같이. 저것들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약간 이제 조용하게 그냥 어? 딴 얘기하면 막 치다가 내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면 더 조용하게 맞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닌데 아닌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럴 수 없겠다고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파이팅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뭐 해보게 이런 느낌이어야지. 와 오늘 소주 맛있다. 근데 요새 진짜 술 안 묻지 않나? 왜 고민하나? 우리한테 솔직히 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묻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 그래? 그냥 좋아요. 난 대길 좋아하는지 몰랐어. 근데 어머니가 대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내려갈 때마다 뭐 이렇게 대길 사드리는데 먹다 보니까 내가 대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혜진 그럼 2024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겸손함의 미덕을 그 어떤 것도 앞질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못 먹으면 언젠가는 내려가게 돼 있는 것 같아.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해야 더 열심히 살고 운동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사업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또 겸손해야지. 그래도 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를 안 하고 싶다. 야 넌 아직 멀었어 이런 채찍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크리에이터로서는 어떤 걸? 대체불가가 되고 싶어. 너무 멋진 분들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탤런트나 잠재력을 내년엔 잘 끌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 이렇게 허투루 안 하고 싶다. 아, 24년엔 더 잘 되실 거예요. 달콤하네. 그리고 잘 돼야 해요. 야, 거기 잘 되실 거 아니야. 거기 많은 게 달리 이 부여한테 좀. 어, 촉촉해지는 것도. H님.
도대로 뭐 한 거 같네. 아 근데 지금 나가셔야죠. 준비하셔야죠. 겨울에 입을 속만큼 좋은 곳이 없다. 날씨 많이 춥나? 네. 다 주무셨나요? 몸통은 아픈 오대하니 주인장님 사나이. 예전에 일출 보러 원래 새해 때 자주 가세요? 어 계속 갔던 것 같은데 강원도는 몇 번 안 온 것 같고 동해 쪽은 많이 왔어.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프지 말자. 야 오늘 해 흐려가지고 해가 안 뜨나? 안녕하세요. 우리 가네? 세인트 존스 호텔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이제 현실로 돌아가셨죠. 지금 회사 바쁜 것만 아니었으면 애들이랑 같이 그냥 좀 쉬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맞지? 그래도 해보는 게 좋다. 맞지? 간다. 강릉. 굿바이. Trust. Right now, you jump the gun.